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삼국지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신 일라인 여러분들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삼국지 시리즈가 인기가 없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삼국지를 하겠습니다. 레츠기릿 삼국지, 삼국지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여러가지 역사적 지식들을 얻어가시라고 계속 레츠기릿 삼국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합비 공방전입니다. 합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중원과 강남을 잇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합비가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위나라에서 합비를 지나면 바로 건업으로 오나라의 건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나라가 오를 남정을 할 때 합비를 통해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입니다. 완전히 최전방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이 예주에 있는 합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위나라에도. 근데 오나라는 또 어떠냐면 이 합비를 얻으면 바로 중원으로 허창, 낙양 이렇게 하북 지방을 점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합비를 얻는 것이 오나라로서는 굉장히 구군이 달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에 제가 형주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주가 오나라와 총나라의 그런 다툼이 되는 지역이었다면 합비가 위나라와 오나라의 다툼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나라로서는 형주도 중요하고 합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중원을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나라로서는 합비를 얻었어야 했죠. 그래서 적벽대전이 일어난 2008년 이후 조조가 대패를 하고 돌아갔을 때 손권이 계략을 꾸밉니다. 자, 주유에게는 형주를 치라고 하죠. 그리고 손권 스스로는 합비를 공격을 하러 떠납니다. 208년에서 209년에 손권의 합비 공격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 합비를 지키고 있던 사람은 유복이라는 장수였습니다. 유복은 원술에 부하했는데 조조가 원술을 격파를 하면서 그때 얻은 장수를 그래 네가 지켜라 이러면서 하고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유복 장군이 손권을 1년 동안 막아냅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손권이 1년 동안 공격을 했지만 소득 없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오나라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주유가 제가 이렇게 계략에 형주를 얻지 못했죠. 완전히. 그리고 손권도 1년에 걸쳐서 싸웠지만 유복에게 밀려서 합비를 얻지 못하고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침울한 상태였죠. 그런 반면에 총나라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고요. 위도 적벽대전의 패배를 딛고 215년에 한중을 차지를 합니다. 한중에 조조의 대군이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권이 이때다 하고 조조의 대군이 한중에 가 있는 틈을 타서 두 번째로 합비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합비 공방전이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야말로 합비를 얻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손권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합비를 조조가 한중을 치러 가면서 누구에게 맡겨놨을까요? 바로 장료였습니다. 이 장료의 장군은 여포에 부하였는데요. 조조가 여포를 치면서 항복을 얻어낸 장수입니다. 그래서 항장 출신이죠.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항장은 항복한 장수란 뜻이라고. 그래서 이 여포의 항장 출신이었던 장료를 중요한 합비를 맡기고 갑니다. 이 당시 215년 당시에 합비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장료 악진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손권이 쳐들어오면 이것을 읽어봐라 하면서 편지를 주고 가죠. 그래서 손권이 정말로 쳐들어오자 장료가 편지를 뜯어서 봅니다. 조조의 편지를.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장료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합비를 지키고 있던 장수들이, 장졸들이, 병사들이 1만 2천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손권은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왔단 말이죠. 아 근데 그 10배 차이가 났는데 나가 싸우라니까 진짜 무섭잖아요. 그런데 장려는 조조의 말대로 합니다. 선제 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정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8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손권이 말 그대로 선빵을 맞게 됩니다. 싸움을 할 때 선빵 누가 먼저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장려가 10배나 되는 대군 앞에서 800명을 이끌고 돌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권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언덕 위로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몽, 능통, 진모, 반장, 감령, 하재 이렇게 장수들이 손권을 구해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 와중에 진모가 이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10일 동안 하피를 공격했지만 손권이 결국엔 집니다. 역병이 돌면서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려의 선제 공격으로 선빵에 당황했던 장려가 손권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위에 대승이었습니다. 진짜 손권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합비를 얻었으면 위를 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1, 2차에 이르러서 실패를 하고 또 소득 없이 되돌아갑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손권이 그냥 수비만 하죠. 위를 치려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이 합비 전투로 인해서요. 아무튼 이 당시 우리나라에 애들이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오나라에서는 애들이 울면 장로가 와서 잡아간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만큼 장로의 무공이 널리 알려진 그런 합비 공방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합비를 얻으면 오나라가 허창, 다경을 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길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요. 위로서도 이 합비를 가지고 있으면 건업을 바로 칠 수 있는 합비, 유수구, 건업 이런 식으로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길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고 다시 한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삼국 역사를 한번 떠올리면 백제의 황산벌 전투가 떠올랐습니다. 660년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660년에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백제를 쳐들어옵니다. 이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 있었는데 신라와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충신인 성충이 이렇게 말하죠. 기벌포와 지면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관과 탄현을 지켜라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벌포가 우리 백제의 그 지금의 금강 하구를 말합니다. 충남 서천군 그쪽 지역인데요. 그 물길 당나라가 치고 올라왔었죠. 이 금강의 하구에서 입구에서 막아라 했던 거죠. 그리고 신라는 오른쪽에서 산맥을 타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탄현을 금산이 있던 그런 쪽이었는데 국경이었습니다. 고개가 있던 험준한 고개가 있던 그 탄현 지역을 막아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금강의 하구 입구와 탄현의 고개를 막으라는 거는 완전히 최전방에서 막아라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최전방에 그 험준한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사실 마지막까지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의자왕이 말을 안 듣죠. 그걸 지켰으면 이겼던 건데 그러니까 합비랑 비슷했던 거죠. 이 합비처럼 이 금강 하구와 그 다음에 탄현 고개를 지켰어야 했는데 결국 당나라가 쳐들어 올라오고 신라가 그 탄현을 지나서 황산벌이라는 평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황산벌이 지금의 대전이 있던 그런 자리죠. 그래서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김유신과 싸우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싸우게 되죠. 이 계백 장군이 사실은 장군이 아니라
문관 출신이었습니다. 예, 전에 제가 저의 영상을 보면 강감찬 장군님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도 문관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계백 장군, 강감찬 모두 문관 출신의 장군이었습니다. 굉장하죠? 그야말로 문무를 다 이루는 그런 장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 계백 장군이 있던 황산불 전투로 장렬하게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던 그런 얘기를 합비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이 계백 장군 이야기를 다음에 또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 합비 공방전을 보면서 황산벌 전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로 이 합비를 통해서 나중에 조조를 뒤를 이은 조비가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조비의 뒤를 이은 조예가 합비를 통해서 결국엔 오를 멸망을 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아지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합비 공방전 소설을 읽으면 소설에서는 태사자랑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태사자랑 장로랑 어떻게 싸우나 이런 것도 소설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 무쌍의 장로 무쌍, 무쌍의 장군 장로가 송권을 막음으로써 위에 통일에 정말 도움이 되었던 그런 멋진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요. 장로가 위에 오자양장 오호장군의 한 명이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촉한에 촉에 오호대장군이 있었다고 말해드렸죠. 근데 이 장로가 위나라의 오호장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호장군에는 장료, 학진, 우금, 장합, 소왕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장료가 합비를 맡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장합이 한종을 맡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 오호장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촉한의 오호대장군 이야기도 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은 장수들 이야기로 돌아오는 인프피의 레츠기리 삼국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으면 좋았겠네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까지 또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